우리 먼저 마음이 아, 네. 뜨거우신 분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미라자매가 제일 뜨거울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아멘. 네.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부분을 다루기에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네요.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에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계시 성경에는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했어요. 차분히 말씀하실 정도라면 되게 신중하고 중요하고 심도 깊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알아진 만큼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 나무의 생명, 열매 나무의 생명이든지 어떤 나무든지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모든 것의 생명력은 그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생명력은 뿌리에 있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저주하셔서 말라 비틀어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어떤 비유적 사건으로 예시를 들은 것이지만 열매가 있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히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뿌리의 생명력의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말라 비틀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한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초보 식물을 기르는 초보 플랜테리어라 그러나 초보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고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렸을 때, 심리적 압박감과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와서 식물을 기르면서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식물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느냐, 식물이 꽃을 잘 피울 수 있느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느냐는 토양의 상태와 그 뿌리의 건강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이 예수의 대답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거에 대한 유대 성경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비롯해서 이제 풀어주셨죠. 믿으라. 근데 그게 하나님 믿으라 하는 것이 내가 민내 나로부터 믿어지는 어떤 내 어떤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였죠. 근데 그것을 더 풀어서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품어라. 왜 말라 비틀어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곧바로 이 말부터 하셨는가? 아, 믿음이 없음으로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생명이 없음으로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을 차분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까? 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산것 같으나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 지난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서 그냥 내 스스로가 믿습니다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는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아니라 내가 제자들이 구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고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내 건강도 주시옵소서 내 재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시옵소서 하고 땅의 것으로만 소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생명은 하늘의 것이란 말이죠.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땅에 있음에도 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리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과 생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유혹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반항해 버렸죠. 그래서 땅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사람으로 돼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도, 생명을 주셔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지해 버렸으니까.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무지해 버렸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늘 예비해 두시거든요. 근데 땅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작 예비해 주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망만 구하는 사람이 돼버렸던 거죠. 결국엔 제가 경험한 그 종교 안에서 가짜구나, 모두가 실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직시했을 때참살이 땅에 살 소망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를 하찮게 여겨지며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그 자리까지 가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예습은 했지만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려면 하루 이틀은 걸려야 될것 같은. 그래서 제 안에 느껴진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내 소원대로 구했던 그 종교의 세계에서, 가짜였구나. 결국엔 그 종착지에서 모든 것이 들통나 버렸으니까 내 삶의 의미가,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무지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왜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 가망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한 소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로 와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놀랍도록 그러한 만남이 있은 이후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살 인생이 아니구나. 주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나의 소망의 길로 갔던 그 목적을 이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망을 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생명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눈 앞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누리는 거였어요. 내가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더잘 아시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더 세세히, 더 자세히 미리 아시고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그한 소자는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근원이랑 살면서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삶들이 내가 기도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다 예비되어 있던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을 살 소망을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고 주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예비해 두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아니고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의 어제의 그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제 그제 주일날 그렇게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것은 정말 제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제가 무릎 꿇은 것이었거든요.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명하게 내 안에 정체성이 생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내 뜻을 굽히지 않을 사람이에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제부님하고 은나 자매가 있잖아요. 저는 누구 앞에서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유관순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유관순은 아니어도 유관순 친구는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에게 더 크게 확장시켜졌고 그게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제가 O형이라서 뭔가 아니다 싶으면, 뭔가 이것은 어떤 그 양심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뭔가 부딪혀 오는 게 생기면 욱해버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본성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혜롭게 그것을 잘 풀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욱해버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내 주변이 그렇게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뭐그 무지함 때문에. 그런데 두 천사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내 구할 것으로 내가 지금 내 힘을 세우고 있었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나에게 정체성이 생겼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주님의 순종함의 길로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먼저 나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 몸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무릎 꿇은 것이거든요.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겨 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말씀이 좀 어렵지만,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사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옵소서, 주님의 몸을 이루소서 하는 그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한 지체잖아요.
한이팔 하나만 있어서 어떻게 몸을 이뤄갑니까? 전체 구성원이 다 같이 있어야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몸이 된그 지체로서 연합하여 산다는 이곳이 저에게는 천국이고,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구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 받고,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내가 가고, 내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는 사람으로, 점점점 살면 살수록 그게 더 명확하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늘 매일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Yeah.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하는 성격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평생을 가지고, 평생을, 지금도 평생을 갖고 살죠. 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거를, 그 욱하는 성격을 하더라도 그걸 삭히게 하고 나를 가라치고 이 차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모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자기의 다그 안고 가는 그 아버지를 지금 생각하게 되네요. 예, 오늘 말씀에 아까 장 목사님이 영화? 영화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런 거를 보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영화 같이 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 목사님이 하시잖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살면은 그냥 저절로 기도도 되고 내 삶에도 되고 사랑도 되고 다이 말씀 속에서 이게 다 되더라고요.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으라고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믿었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 믿어지니까 그렇게 믿고 살고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말씀 안 듣고는 살 수가 없는 그 운명이 돼 버렸어. 정말 내가 신기한 것이 우리가 먹는 거는요. 내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처음에 우리 아들이 이제 그건 이제 몇년 전이지. 몇년 전에 그런 고기는 못 먹어봤거든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 10년 전에 아들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아롱이 쌀, 무슨 쌀, 소한 마리 잡은 그것이 몇건안 나온대요. 그래서 비싸대요. 그러고 또 맛있고, 무슨 쌀, 있잖아요. 그런 거, 빨간 거 이렇게 아주 싹싹, 아주 꽃마냥 그렇게 그러지 꽃 같아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가진 거 보면은 그 그거를 벗어 이 처음 저 그거를 이제 먹어보는 거예요. 먹는데 이제 처음 먹어봤죠. 그런 고기는 처음 먹어봤지. 지금은 이제 많이 먹어봤지. 그때 처음 먹는데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나? 이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먹어도 입이 그냥 눅눅는데 살살 녹아요. 녹으면서
그렇게 아주 맛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이런 고기가 다 있냐? 그랬더니, 소한 마리 잡으면 뭐 미끈뿐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는 사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들 덕분에 이렇게 비싼 고기를 사 먹네. 사, 먹어보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오빠 때문에 이런 고기 먹어보지, 나도 못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첫해 그거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아주 환상하게 맛있는 거야. 근데 그 이듬해 사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사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명절 때 꼭꼭 사와요. 근데 그 이듬해 이제 그걸 또 사왔어요. 근데 그때같이 맛이 없어요. 그때 첫 번째 때가 그렇게 맛있는 거야. 아주 환장하게 맛있는 거야. 그냥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표현을 못 하겠어. 그래 내가, 아니, 너 장, 저, 어, 저기, 이제 서리 사왔으면은, 너 서리 사올 때는 그거 똑같은 고기냐? 그랬더니, 엄마 똑같은 고기야. 그랬더니, 그때는 그렇게 맛있는데 왜그 맛이 없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동안 입이 또 고급 됐구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식은요, 어디 가서 맛있다고 사 먹잖아요. 첫날 사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 맛있어서 그 다음에 또 가면은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음식이고 뭐 그런 거 옷도 그렇고 뭐든지 다한 그날 첫날 입으면은 이뻐 보이는데 그두 번째 보면 또 보기 싫어요. 뭐든지 그래요. 그런데 말씀은 들을수록 맛있어. 난 그거 요새 그거를 또 희한하게 보네. 들은 거는 먹는 것이고 뭐고 다 먹을수록 맛이 없는데 말씀은 들을수록 맛있어. 아이고 오늘 장국사님 말씀하시는데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 말로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맛있으면서 아 우리 교회가 무릎 꿇는 교회네? 아니 아멘. 어느 교회가 무릎을 꿇어요? 절대 안 꿇어요. 나 잘났다고 하늘로 치솟지 무릎 꿇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 미라가 한그내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내 머리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아 이런 교회는 없구나. 이런 교회는 찾아도 없구나. 이열래 목사님 처음에 와서 이런 교회는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또 이런 교회 또 없어요. 또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아니 음식은 뭐또 먹고 또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없는데 왜이 말씀을 먹을수록 맛이 있을까? 아 하나님 말씀. 아유 하나님의 나에게 일세를 왜 줬을까? 이런 맛있는 거라고 맛있는 일생을 준 거야 나에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 그냥 그렇게 맛있어 맛있어. 그러고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 무릎 꿇는 교회가 천하에 어디가 있어? 잘났다고 응? 고개 쳐들고 빳빳하게 하고 서 있지. 이런 교회는 세상 천하에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발전되고 더 이어가고 더 나은 교회가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한 가지 이제 조금 저게 된 거는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 거. 또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또 우리 혜정이 언니가 저하고 같이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회정이 언니가 요새 못 들으시잖아. 근데 이게 듣긴 들으셔. 근데 이 혈압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뭐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약 잡두는 게 많더라고. 근데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피 이렇게 통하는 그 분역이 좁아진대요. 그 찍어보니까. 근데 그거, 그래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게 걱정, 그거 걱정 하나도 없거든.
그게 피 통하는 게 이렇게 자꾸 좁아들더더만 낭종이는 자꾸 좁은 게 이게 딱 맥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뇌졸중이 오든지 뭐가 와서 죽으면 괜찮아요. 죽으면 괜찮은데 와서 그냥 이렇게 드러눕는 그것이 오면은 그게 왜 제가 그거를 겪어봐서 알거든요. 우리 친정 부모들은 다 엄마 소통, 오삼촌부터 이모부터 내 동생부터 다 급여로 들어놓아서 한 10년을 그냥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그렇게 다 돌아가셨거든. 그래, 그게 걱정이지 죽는 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면 이제 딸도 그렇고 이제 다 그게 그래요. 그래서 암 걸려서 죽는 사람은 간암 걸려서 죽은 사람은 그 식구들이 다 대개 또 간암 걸려주고 우양 걸려주는 사람 우양 걸려주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친정에게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항상 이제 걱정을 하고 살고 이제 그런 뭐 걱정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그거 쓰러지면은 당장 저 급한 불은 끈다고 그러면서 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침은 잘 놓고 있는데 우리 집 양반이 침을 넣으면 너무 아파. 그래서 아, 안 나요. 아이고 당신이 침 넣는 거 너무 아프다고. 지금 침쟁이들은 안 아프게 잘 넣는데 옛날에 침은 그 죽은 거를 막 쑤셔대요. 그래서 너무 아파. 그래서 안 넣는다고 치에도 안 넣는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정이 급할 때는 좀 놓고 또 그렇게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래도 제가 이렇게 80이 넘도록 건강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 혜정이 언니가 그렇게 그게 자꾸 좁아지고 약을 먹어도 안 듣는다는 걸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혜정이 언니도 뭐 그렇게 고생은 안할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돌아가시지 그렇게 뭐 우리 친정 엄마 그 만약 그렇게 오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실 것 같고 그게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진다니까 좀 걱정이 돼요. 예, 저도 이렇게 엊그저께 그렇게 다리가 그냥 느닷없이 아 이거 맨발 걷기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아들 오는 바람에 3일을 못했어요. 바빠서.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느닷없이 한쪽 다리가 벌어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가서 약을 쥐어다 먹었더니 반은 났어요. 그래서 3일째 쉬어 왔으니까 이제 그거 먹으면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어쨌든지 혜정이 언니가 말을 하면 땀이 난대요. 땀이 비 오듯 한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란대요. 그래서 듣는 것에도 언니 들어놔서 그냥 듣기만 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뿐이 없는 일세를 주어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라 간증, 또 기순 언니의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아, 또 이렇게 기순 언니가 또 혜정의 언니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또 만져졌어요. 만져졌고, 정말 혜정네 언니 가는 길이 곧 나의 길 같아요. 우리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죠. 그 말씀에도 때가 악하다. 너희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는데, 참 이렇게 하루하루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도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신기해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또 지체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을 볼때 너무 놀라워요. 아멘.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랍고 특별한 진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나온 것이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우겼죠. 그러면서 이방인을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참 그들이 얼마나 그 흑백 논리에 그렇게 빠져 있고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고 자기들대로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많은 그 법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은 예수가 올 때까지만 필요한 게 정말 맞아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알맹이가 오면 껍질은 버린다. 그거 당연한 거죠.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 알맹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진짜, 야, 진짜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 껍질을 붙들고 산다는 거. 끔찍하잖아요. 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놀랍게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표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을 볼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정말 물질적이고 역사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성전에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 예수가 오니까 이제는 그 인격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거한 처소를 내가 만들어 놓고 올 테니까 갔다 오겠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내가 갔다 와야만 내가 거할 처소가 생긴다. 많은 처소가. 근데 그 거할 처소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 처소가 바로 성전이었죠. 일단 진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 오고 난 후에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는 진짜 천지개벽하는 일이고 진짜 혁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이 말씀 참 어려웠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믿어라.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온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상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신부가 오기 때문에 믿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이 나한테 신뢰를 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내게 나한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인격, 그 생명을 받았다면 한더러 이 산을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빠진다.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그 성전은 그건 껍데기다. 예수 보내줄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대단한 거지만 예수 없는 그거 껍데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그 물질적인 성전은 바다에 빠진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없어진다. 그러니까 곧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말하고 같은 의미더라고요. 아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죠. 진짜 그리고 예수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했나? 죽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것이 너무너무 참큰큰 비밀인데 저도 일요일날 그 녹화 방송을 이제 들었는데 미라 자매가 나와서 굴복하는 장면, 또 상도 형제가 찾아가는 것, 또 봉순 자매가 이렇게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아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여전히 내한테 생명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굴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 선악으로 어떤 그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특히 이제 남편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야,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상대가 맞았든 틀렸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어떤 생명이 나오냐. 그래서 너무 제가 심판이 됐어요. 아, 심판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어디 가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하나하나 그 변화돼가는 모습, 현정이가 너무너무 놀랍게도 다른 자리로 가고 있고, 미나도 그렇고, 뭐 모든 그 지체들 하나하나 간증을 들을 때, 내 안에 그냥 뜨끔뜨끔 막 심판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소망이 있고 또 이렇게 앞서가는 지체들이 있어서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멘. 그런 지체들이 먼저 가서 저렇게 본을 보이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되지 보여주니까 제가 살수 있겠더라고요 보여주니까 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진짜 이 교회가 바로 이 생명의 창고구나. 아까 이 창고 열쇠는 누가 여느냐?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연대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주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리고, 아까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마르틴 루터를 들어서 쓰셨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한두 사람을 부르신다. 불러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아, 이거 정말 아멘인 것 같아요. 종교는 조직, 돈, 세력, 이거 진짜 이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너무 놀랍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네. 아니네, 저기는 완전 저거 사단의 영인데?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체들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아까 그 바울 얘기를 할때 예전에 뭐 줌이 있었냐, 뭐 인터넷이 발달했냐, 다 다리 풀카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님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올랑 말랑 너무 진짜 울컥했어요. 진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말할 수 없는 힘도 받고 진짜 위기도 처하고 거짓 형제를 만나서 송사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도 결과는 뭐였냐면은 내가 눌리는 일이 있다. 항상 내 안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우, 너무 놀라웠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숨을 정말 바쳐서 정말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이렇게 만져져서 제 마음에 이렇게 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승모가. 아이고. 저도 어제 목사님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뭐 오늘은 이 어려운 말씀이 오늘 너무 저는 좀 쉽게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이 뭐 전체적인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그 생명이 성령이 제게 임해서 그런지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지고 제만큼이지만 정말 성령이 오니까 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거니까 오늘 두 가지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케 하는 영 이렇게 하셨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 저를 믿게 하는 그 영이 내게 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는 일도 그 영이 내게 오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도 그 영이 하니까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고 아멘. 저도 제가 집에서 우리 처형하고 관계를 20년 동안 하면서 참, 형이 성격을 알잖아요. 참, 저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처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고집불통이긴 한데, 처형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육신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는 처형이 절대 반응 안 해요. 근데 처형은 정말 그리스도 성령이 움직이는 그 예민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제가 아멘. 중간중간적으로 참 불평을 많이 참 힘들었어요, 사실. 좀 이런 거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게 마음이 많았는데 그거를 처형이 다 끝내버렸어. 더 이상 제가 이제 근데 희한하게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끝났는데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아멘. 참 그걸 보니까 정말 오늘 처형이 처형을 이끌어 가신, 자기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뭐, 그 성경에도 뭐, 젊어서는 네가 뭐 해야지만, 나중에는, 다른 아, 사람, 막 성경, 예? 있죠, 목사님? 이끌어 간다. 다른 사람 이끌어간다. 예, 뭐, 띠 띄우고 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처형 간증 듣는데도, 처형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이 처형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처형에 와서 그 영으로 인해서 처형이 움직이는 처형을 보게 되고 아멘. 저도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쉽지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처형이 하는 일이 너무
은혜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목사님께서 믿으라 하는 말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다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저게 왔다는 거. 아멘. 제가 제 믿음으로 뭔가 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믿음이 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 믿음이 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아멘. 제 만큼이지만, 그 생명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와. 와야 예수, 예. 오늘, 야, 제게도 어떻게 이 믿음 없는 제게, 희자 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다 했는데, 그렇죠. 이 믿음이 없는 제게도, 이 하나님의 믿음이 제게 왔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다. 이 말씀도, 내가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이 제게 오니까, 그건, 당연히 그거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고, 안식은 저절로 안식이 되고. 저도 요즘 좀 미쳤습니다, 목사님. 예, 참. 말씀이 참 제가 너무 신기하고, 참,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이 제게 임하니까, 내가 종교로 빠진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로 빠진 게 아니고, 참,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거 의심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멘. 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참 하나님 믿음이 저에게 온게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끝나면 용서도 사라지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하셨는데, 참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너무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게 겸손 이게 겸손이 아닌데, 제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보여져야지. 표현할 수 있고 알아줘야지 할수 있는 세계지. 제가 작정한다고 하겠습니까? 참. 지금 제게는 저는 사실 끝났는데 저는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끝났다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고 아까 처형이 다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하시더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참그그 세계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지금 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멘. 참 그리스도 안으로 참 하나님의 믿음을 제게 이렇게 참 이거 단어가 그렇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믿음 내가 뭔가 이거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내게 왔다는 거. 저희 좀 아직까지 좀 생명이 미숙하지만 예. 한 사람 누구시죠?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장모사님께서 그 성령에 하신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그 영이 오니까 제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제만큼이지만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10초 간증해도 되나요? 그래요. 아까 그 초반부의 말씀에 너무 꽂혀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을 표현을 못해서 말씀 제목은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였잖아요. 그런데 25절, 26절 우리에게 없는 26절 말씀까지 찾아주셔서 본문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그냥 25절, 26절을 통틀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5절을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제 안에서 예습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25절이. 그래서 25절을 본문에 올려주신 내용을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제가 봄으로 인해서 이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인식되어졌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으면,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에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은 결국 그 동전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상태는 동전을 뒤집어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발생되어질 때 용서하는 마음이 같이 동시에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 이 말씀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마음의 그 베이스라고 할까? 기초석이라고 할까? 기초된 마음으로 제가 인식되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세 계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 계명이 생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세 계명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계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세워주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안에서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였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이라도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서운한 마음을 끼치게 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에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용서하라는 마음이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잡아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현정이 원고 정리됐나? 시 받았었는데. 생각 못 해가지고, 아이고,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도 오늘, 나는 제목이, 제목도 몰라요. 근데, 미라가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데서, 갑자기 이렇게 대창을 해주니까, 나도 용서하는 마음이, 그게 우선이다. 그게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꾸 들어야지 아멘. 믿음도 생긴다는 것이 알아져요. 뭐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복잡하게 읽노 했더니 나는 정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네요.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시 알아지고, 아,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저는 오늘 이제 내가 제목으로 쓴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여기서부터 그냥 제 제목을 적어놓고 들었어요. 나는 내가 처소이구나. 오늘 무사히. 아멘. 아, 그게 자꾸 오늘 기쁨이란 단어도 자꾸 들어오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 하신 것은 교회를 보게 해줘요. 나와 교회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내게 열매만 있는 교회와 상관없이 나의 열매만 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자꾸 하늘을 보게 됐어요. 또 교회를 보게 됐어요. 나는 교회가 절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만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교회가 요즘 보여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찍어 버린 바될 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교회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먼저 오심으로, 나를 이렇게, 다시 열매 있으나 없으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다시 살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크다. 그게 굉장히, 저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용서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누가 나를 알면 나는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지금 용서 받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그게 자꾸 보여서 저는 이상하길래, 얼마 전에 어머니도 그렇고 어떤 자매도 그렇고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말뿐이 아니라 상처 줬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들이 나를 용서해 줬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니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받은 게 많은데 내가 그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갑자기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갑자기 요만해지네요. 아이고야. 아멘. 그게 진짜 실제로 정말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너무 작은 것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이 밴댕이 소가지가 갑자기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자꾸 내가 교회를 자 이름 부르면 박 누구누구 자매 손 누구누구 자매 백 누구누구 자매 갑자기 다 용서 아멘,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아이고 야 나는 야 저들의 손에 이미 죽임 당해도 수천 번 죽임 당했을 텐데 저들이 나를 용서하고 사라지고 용서하고 사라지고 살았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나는 그들의 허물을 계속 들추고 드러내고 찔러서 계속 제가 특별히 우리 내가 맨날 이년아 욕하는 우리 미화를 보니까 아이 참 희한해요 희한해 끝없이 받고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만 쳐 듣다가 뒤져버려라 그리고 맨날 이년아, 네 영혼 없이 내말 듣지? 하면서 하루 종일 제가 엊그제 우리 미화 교회를 대표해서 저는 대학을 5군데나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등초본 하나 뗄 수가 없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하나를 뗄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미화를 맨날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요. 근데 어찌나 잘하는지요. 얼마나 그 야한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일만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아, 정말. 제가 끝없이 받고, 맨날 나는 욕을 하고, 똑바로 안 하재. 맨날 지랄하는데도, 그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우리 미화를 통해서 와 교회 능력을 알았어요 교회 능력을 아 참. 아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허물을 덮고 하는 그 미화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얼마나 넘치는 곳간인지를 자꾸 보게 됩니다. 저는 내가 욕하는 방 누구누구 언니처럼 저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내가 너무 잘났다고 너무 잘난 것이 많기 때문에 친구를 막못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지랄 같은 나는 내 안에 이 허물은 못 보고 방 누구누구를 보면서 아 60살이 처먹어가지고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어가지고 저렇게 산다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참, 그 언니한테 욕먹을 게 아니고 욕할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이제 보니 내가 정말 그 60살 처먹어도 나랑 25년을 놀아줬다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그 언니가 위대하고 좋은지. 항상 우리 최종윤 목사님한테 저는 교회를 목사님까지 한번 욕을 좀 해달라고. 교회 목사님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요. 전과자들도 많고 죄인들 천지예요. 그렇죠? 가니까 목사님이 그 양아치라는 말조차도 입에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그 내가 교회를 내가 하대하면 내 교회가 정말 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교회 형제들을 교회를 하대하지 않게 오늘 순택이 오빠 말씀처럼 말씀의 격 원격 원격은 곧 인격이다. 아멘. 야, 너무 저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야 내가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용서가 안 돼가지고 되게 고민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 용서할 수 있네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지 용서가 된다네요. 아, 아멘. 정말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고. 어찌하든 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잘안 돼요. 정말 안 되는데, 내가 용서받았던 것만 기억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듭니다. 아이고. 오늘 그것만 많이 알아지고, 제가 또, 누구를 욕함은 정말 내가 욕먹을 자였다는 것, 내가 그리고 죽임당해야 될 자였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영미 자매가 잠을 들겠나 보다. 영미 세인트 루이스가 아직 그래, 동이 안 영미 언니 왔어. 간증 안 하니까 너무 허전해요. 아이고, 뭐 먹고 있네. 밥 먹어요. 아이고, 그래. 딴 아유. 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다 먹어가요. 내가 안녕, 해야겠다. 먼저 해요. 네, 먼저 할까요? 우리 신랑 와가지고 뭐 갖고 가니라고 떠드니라고 현정이 간증을 잘못 들었네. 아무튼 네 눈이 복됩니다. 아, 참 그렇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생명 창고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이게 그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형제들이 천국 열쇠를 갖다 쓰고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이 자기 문제인 것처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현정이나 그 근원이모라고 미라처럼 그 가난한 형제들 안에서 무언가 나오니까
네.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묻혀가 다 덮여서 나를 몽글몽글하게 만들어 줘 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그 흐름 안으로 흡수되어 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없었으면 못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현정이가 그 어떤 걸 얘기를 하면서 나와 그동안 놀아줘서 감사하다, 욕할 것이 아니고 나와 놀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옛날에 어떤 언니가 그 자기 자식을 잃고 그 교회 앞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그 현정이도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언니도 그때 서울에 있는 그 언니가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오빠가, 어떤 오빠가 그 오빠가 나와서 그때 얘기를 할 때, 그 자기 그 딸이랑 20년 동안 함께 산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딸을 잃어서 슬프다, 뭐 내가 곡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때 그 언니가, 아, 오빠가 그 말씀을 하실 때 딸이랑 그 20년 함께 산 세월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내그 원망이나 이런저런한 것들이 다 덮이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현정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 지금 현재 자기 안에 그 언니와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뒤로하고, 그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나도 그 안에서 함께 포함돼서 용서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네요.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그 오늘 그 처음 말씀하실 때그 애들한테 그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3명에게. 그러면서 성령님이 쓸수 있는 재료를 아이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그 어느 시간 그 때가 오면 그게 생각 떠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게 들어와 있는 걸 내가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집어넣는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 그 공부방에 왔는 애 중에 하나가 5학년짜리인데, 어젯밤에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가 혹시 죽으면,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너는 잘 살아갈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옆에 앉은 6학년 애가 너무 슬픈 말이다 하고 막 이러고 얘도 우울해가 온 거예요. 그래가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모하고 삼촌이 네가 언제, 이모하고 삼촌이 이모하고 살아 있을 동안 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네 곁에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그냥 말했거든요. 말하고 또 교회에 가면 그런 이모 삼촌들이 있고 그 함께 살면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무겁게 얘기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 제가 옛날에 그 처음 교회 만나가 내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언니 오빠들이 내 평생 니하고 같이 있어줄게 막 이렇게 말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뭐 평생 같이 있어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저런 말을 하노 이렇게 싶었는데, 오늘 애요 다섯 5학년 애한테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그때 언니 오빠들도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구나.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상도 오빠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이제 엄마까지 돌아가셨으니까 니는 이제 고하다 하면서, 니 이제 아무 데도 못 간다, 돌아갈 진정이 없다,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그 말이. 아, 왜나 고아가 됐는데 내가 함께 살 사람들이 있네, 내가 그 친정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네, 이래 싶으니까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이 이렇게 내게 막 풍성하게 이렇게 나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시시때때로 그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말을 그 아이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그 거기서 그 성경 외우게 하는 그걸 우리한테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외우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컨닝 좀 해갖고 우리도 외우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그리고 그또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건물 안에 있는 성전이 이제 필요 없게 된 이유가, 그 지금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이 왔기 때문에
그 성전, 그 물질적이고 또 시공간이 있어야 되고 역사 안에 있고 물질적인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진다는 건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그 실제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걸 실제라고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표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말은 그 말의 내용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지. 나오면 그 말은 더 이상 그곳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은 그 이론이 더 이상 그 이론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게 뭐지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오니까 당연히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뭐 그게 없는 사람들에겐 그게 필요하겠지만 실제가 있는 사람에겐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고 알곡이 생기면 껍데기를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내게 왔기 때문에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 이건 참 좋은 말이구나. 이게 그걸 저주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 내게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의 껍데기는 사라진 것이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교회 할때 제가 처음에 교회 그걸 할때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이런다는 말을 제가 그때 처음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뭐 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뭐 우리가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전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있었다는 게 이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알아지고 아무튼 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그 요번에 목사님도 요번 일요일 날 얘기를 하셨지만 그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데서는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판단하고 중재한대요. 그거 누구한테 이 얘기를 제가 일요일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쯔쯔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고 판단과 정죄가 없고 이상하게 그 판단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교회를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 생명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정죄와 판단 안에 있는 교회가 있구나. 아무튼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러워요. 아무튼 다른 교회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네요. 있다고 해서 그걸 좀 알게 됐어요.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미자매 간증하라고 미아가 빨리 끄는 것 간증은 없고요.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간증은 없고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 현정이가를 보니까 제가 현정이 생각을 한참 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말하려고요. 요즘에 뭐 현정이한테 난리가 났잖아요. 다들 뭐 현정이가 너무너무 변했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현정이가 변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 현정이가 변했다라는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현정이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게 그런 사람인데 그걸 이제 그 엉뚱하게 표현돼서 나오던 것들이 그걸 이제
엉뚱한 자기가 아닌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진짜 자기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짜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동안 입고 있던 그런 그 거친 옷들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원래 걔가 천선해 가지고 뭐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됐다. 이런 거는 욕을 하다가 욕을 안 하는 거는 안할수 있어요. 있지만 그 오늘 이제 그뭐 용서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 현정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겉모습밖에 볼수 없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쓰는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왜어 저는 욕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욕의 뜻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욕의 뜻이. 그래갖고 저는 그 항상 이게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엄마가 어렸을 때 우리가 욕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엄마도 욕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이제 완전 너무너무 나쁘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니까 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나이 드셔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할매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이를 좀잘 상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욕하는 사람하고는 잘 상대를 못하고 또 무서워서 또 이렇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욕을 하는 것도 유치한 아저씨처럼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어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욕을 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듬처럼 그 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힙합 뮤직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분 그렇게 욕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야 폭력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욕을 해서 이 상대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찍어 누르려고 하는 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서워하죠. 상대를 못하죠. 근데 이제 보통 현정이도 욕을 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 현정이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가 통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버려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보호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장치였는데 지금 현정이가 자기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 아니라도 진짜 자기를 내놓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내놔도 여기서는 내가 인정받을 수가 있구나 받아들여지는구나 하기 때문에 말을 내놓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오랜 세월 교회에서 살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거쳤고 이게 우리가 또 2PM이 돼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내그 삶의 과정을 겪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주는데 근데 그거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내어지는가 어디에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지체들하고 함께 살면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터져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라하고 뭐 교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가 용서가 되고 스스로가 받아들여질 수,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싫지만 실은 그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걸 막 놓고 원래의 자기를 내놓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은 저는 그거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지어진 모습 그대로. 근데 이제 그것이 이리저리 그렇게 살다가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입고 저런 것도 입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래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뭔지 모르게 이러고 저러고 살다가 한숨 쉬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낭비하다가 쓰러져 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자신도 모르고 있던 내 자기의 모습이 하여튼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나를 받아들여 주는 곳, 내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 줄수 있는 그런 속에서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도 놀라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나였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게 영적 체험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이. 그래서 함께 드러내놓고 살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현정이를 내가 뭐잘 알겠어요. 속속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와 현정이가 변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좀 사실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내가 그걸 그 부드러운 속살을 내가 감추고 거칠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정말 그렇게 투쟁하듯이 평생을 살다가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그걸 현재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말하는 것이 싫더라고요. 그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서 예, 말씀은 요즘 좀잘안 들리는 상태라 가지고요. 말씀도 잘안 들리고 또 패턴도 약간 좀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현정이를 보면서 또생 그게 내게 나와 동일시 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제 뭔가 이렇게 불을 붙이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죄송한 제가 못한 말을 한 마디 더 해도 될까요? 자, 이제 시간이 승복이 늦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다. 눈을 떠보니 생명의 목자장 그리스도 있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다네. 이 동산에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생명 꽃 알아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삼도가 어떻게 이제 슬슬 마무리 부리러 가야겠다. 30분에 끝내보자. 아니, 방금 영미 말을 들으니까
영미 말도 맞고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 이 말도 맞고 또뭐 변했다는 말도 사실 맞고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우리 집사람 자매가 명혁이 보고 야, 너 아빠 정말 많이 변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명혁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변한 게 아니고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그리고 오늘 현정이가 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맨날 인연전역하고 뭐 시키고 막 부르고 하는데 성미화는 내 시키는 건안 하면서 저 장현정이 시키는 건막 오만상에 맨날 쫓아가고 있잖아요. 농약방 뭐그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근데 현정이 안에 있는 저 마음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비언어로 말하거든. 뭐 몸짓으로 말하고 태도로 말하고 이런 게 있어서 현정이가 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깊은 신뢰가 있으면 저렇게 대할까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생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듣고 감동을 받고 소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치. 비언어로 표현하면 평소 현정의 스타일로 표현하면 저나 미화나 알지 모든 사람이 골고루 알기는 어려운 그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고 오늘도 카톡방에다 뭐라고?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막 이래 써놨더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뭐 상통한데 오늘 60강이잖아요. 마감은 60강인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한 장면이 2주 전에 있었어요. 58강 할 때. 그때 형님이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배고픈 예수, 굶주리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이제 사실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말이고 오늘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인데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주 모임을 하면서 그 말씀 제목이 자꾸 나는 거예요. 굶주리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 양식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배부르시겠구나. 아멘. 만족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너무 과몰입하는 게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오늘은 일부러 말씀 틀어놓고 화면 한쪽 모니터에는 축구 틀어놓고요. 오늘 이라크하고 축구했거든. 똑같은 시간에. 조금 전에 끝났어요. 겨우 3대2로 이겼는데 좀 아이고. 몰입 덜 해보려고 내가 막 화면을 틀어놓고 소리는 이제 이쪽 것 줌을 듣고 이랬거든요. 근데도 그지? 이게 좀 너무 하나님 배부르신 것 같고 우리가 너무 과몰입하는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때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그때 뭐 성경에 보니까 원래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철이 아니라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대. 근데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아까 형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그들의 성전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아서 그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껍데기는 알맹이가 걷어지면 껍데기는 폐기 처분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난해한 대목을 아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말로 형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표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산을 들어 저뭐 바다에 빠뜨리라 뭐 산이 옮겨지고 뭐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뭐 이런 말씀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그이 육체로 된 성전이 오면 그 산 위에 있던 뭐라고요? 멸망산이라는 이름인데 처음 들어요. 그 바로 이산 위에 있던 성전, 그 옛날에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산 위에 있던 돌로 된 성전은 그죠?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아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뭐 믿음이 있으면 뭐 이산을 옮겨서 저리 바다에 빠지려면 빠지고 뭐 이카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표현까지는 아직 충분치 않지만 제게는 일단 그렇게 알아들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여러분들이 그 간증했지만 생명의 창고 이말 너무 좋았어요. 생명 창고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하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이제 쭉 설명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뭐 정죄하고 판단해야 용서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깊이 알게 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아까 뭐 6천 대 1이라 했어요. 내가 그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사고 친 그것도 내가 입 다물고 있잖아요.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자세히는 내가 다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건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함께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뭐 이런 은언이 생기고 이런데 신기하게도 이거 아까 생명의 창고? 생명의 창고 어디 있는가 형님 말씀하셨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도 옷깃이 여며지는 거예요. 저도 잘안 되는 일이라 사실은. 물론 어떤 뭐 내가 다른 형제와 생각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그저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는데 또 한편은 또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그게 잘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정이나 미라가 그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몸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숙연해진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육신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면 이거 금방 알수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이게 잘안 되잖아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통을 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는 뭐 우리끼리 뭐 그냥 뭐 그저 그런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안기수 누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라 했어요. 일반 종교 안에도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기 바쁘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하고 그 흐름을 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 말씀 앞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이 강물 앞에 노출돼 있지 않은 형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형제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뭐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차마 얘는 실명은 못 들겠고 그죠? 우리 중에 말씀을 한 자리에 앉아서 듣기 어려워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ADHD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지형이처럼 이런 형제들 실제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정말 목사님과 교회를 좋아하고 이랬어요. 이 목사님을 누구보다 아끼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참 좋아하고 헌신하고 이런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라.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사실은 아까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영의 운행하심이죠. 그 영의 운행하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내 생각을 쳐서 복종할 수도 있고, 그죠? 몸으로 지체로 건축될 수도 있고, 이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그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지 못한 지체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안 아멘. 들으면 저처럼 딴거 틀어놓고 넷플릭스 보거나 뭐 축구 보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진짜 감사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2PM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서 줌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거 뭐 하나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뭐 하도 뭐그 대구교회 그 중계방송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자매가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듣고 있길래 짜증이 나서 내가 형님들 보고 줌 모임 시작하자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흐름 안에 저도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깊어져 가요. 매일 깊어져 가고 인식이 달라져 가고 내가 전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착화돼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지체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상한 행진을 보니까 내가 거기 머리가 숙여진다니까요. 미라가 겸손하게 말해서 뭐 천사들이 찾아서 그렇다 이카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미화하고 찾아가자마자 미라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사고치고 나서 바로 이 돌이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집회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 말은 뭐 지가 먼저 했어요. 우리하고 뭐 교제하고 이말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가 매일마다 간증하잖아요. 매일마다 그놈의 그 뭐지 메시지 성경 읽고 막 지대로 준비하고 예습하고 연구해가지고 어떤 때는 진도보다 먼저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 안에 있다 보니까 지 스스로 이거 이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 안에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예민하게 욱해가지고 사고를 쳤지만 금방 자기가 그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돌이켜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찾아간 건 그냥 명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너무 신기한 경험을 저는 했거든요. 현정이를 봐도 그렇고요. 현정이 자가 저렇게 아니 뭐 옷가짐조차도 이제 뭐라 하더라? 오늘 내 카톡방 뭐 깜짝 놀랐는데 뭐 농약방 옆에 내에서 농약방 사모님으로 살고 싶다 하면서 옷도 제대로 입고 맨날 잔뭐 이상한 노출 심한 거 있잖아요. 50 넘어가지고 노출 심한 거 입어 뭐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거든. 그래도 뭐 노출 심한 거 입으라고 20대나 뭐 이런 애들이 그래야지 되는데 저거는 뭐 맨날 그랬는데 요즘 진짜 그 달라 조신하게 벌써 옷 입고 있잖아요. 말투나 글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형님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저도 성령을 뭐 이거 언어학적 국어사전처럼 묘사하라면 잘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감은 잡고 제 안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죠?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뭐 영식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일반적인 언어로 저는 표현하는 게제 장기이기도 한데 일반적인 언어로 성령을 표현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느껴져요. 그 영의 운행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우리를 적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죠? 이 모임을 하면 할수록 너무 막 하여튼 제가 과몰입하는 느낌 막 이런 게 들고요. 거기 덩달아서 또 옆불댁에 있던 성미화는 또 얼마나 또 줄줄이 간증을 해내는지 내 말이나 좀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간증회가 온 교회를 기쁘게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요즘 있잖아요. 맨날 현정이 불러 간다니까. 그래서 내 현정이하고 한번 싸울까 지금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정말 배부르시겠다. 아멘. 배고픈 예수 굶주리신 하나님 그 제목이 자꾸 생각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체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어떻게 박 목사님 또 아멘. 마이크 성능 테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들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떤 내용에 좀, 눈이 가냐 하면은 용서하라는 이 부분, 그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 말씀 노트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용서를 하려면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서가 뭘까?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관계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용서한 것도 없고 용서받은 것도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제일 크게 와닿는 용서라면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뭐 용서하고 용서받고 물론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순간들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용서하고 용서받은 그런 그 사건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가 10만으로 계산하니까는, 10만으로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만으로 환산해서 1000만 원이고, 1만 달란트가 320억이더라고. 하여튼, 320억 대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잖아요. 320억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안 준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형님 말씀에,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이었을까? 나한테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큰 것일까? 320억하고는 비교가 또안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가치는 320억이 아니라 뭐 3경 뭐320 정도 더 되는 이제 그런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얼마나 자기 삶에 실제로 경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용서해 주면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관계는 서로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곤하고 있으면은 엄청 불편해. 그런데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은 너무 이제 자유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 미국의 영미도 자유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건 우리한테 최고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뭐냐? 자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다면은 항상 우리는 억압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죽음의 깊이는 이거는 막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용서받는 그 가치의 어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용서받고 용서하고 서로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 또 교회 공동체 이런 하나님이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실제 이런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그 귀함이 정말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깊이 깨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또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은 그 종이 그 출애굽기입니까? 그 어디에 나오는 구약에서 7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나는 종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 당신 주인을 더 계속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길을 뚫어 가지고 문지방에서 길을 뚫어 가지고 종신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오늘 제가 누구의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좀 차원 높은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은 내 자유를 다 반납하고 스스로 종이 될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나는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스스로 종이 되어진다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라고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렇게 낮아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2PM에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또 같이 할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참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그 가격 가, 가 값이 더 깊이 알아지는 오늘 그러는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저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어이쿠를 현정해. 어이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낱낱이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것만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남편, 용서하지 못한 부모님, 용서하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 야, 350억 안 갚고 다 용서로 그냥 퉁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이 화답 좋다. 박 목사님, 고구마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있고. 진짜 맛있다고. 감사합니다. 껍질이 되게 얇아. 근데 이 고구마만큼 맛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오늘 용서라는 말이 이게 부각이 되니까 저는 좀 생소합니다. 왜 생소하냐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적인 접촉, 만남이 되고 나면 내 안에는 용서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아까 뭐 320억, 뭐 1000만 원 이런 숫자적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어떠함을 딱 만져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토록 저주했던 제가 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그전에 외국 일본 민족의 일본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그 증오와
그 어떤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는 선악과 들어와서 그런 문제 있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자시고 할 자격이 없더라고. 알고 보니까. 단지 성경에 보면 우리끼리 이래 살다 보면 화목하지 못해서 불로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실감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또 미라 뭐 현정이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 중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거들랑 생각나거들랑 재물을 드리려다가 그럼 재물 드리기 전에 재물은 앞에 두고 그 형제와 먼저 가서 사화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드리라. 이 한마디가 나는 너무너무 리얼하고 실감이 나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지금 행진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특별히 뭐 용서하고 자주 그건 자기 생각이고. 미라가 누구하고 불화했다 이거예요. 불화. 한번 부딪혀가지고. 그럼 퍼뜩. 정말 교회에서 찬양하려면, 찬양이 되려면, 다른 말 영광이 찬송이 되려면, 그 맺힌, 불화된 그걸 빨리 풀어야 돼. 그거 빨리 풀고 찬양해야 그게 찬양이 되거든, 사실. 제가 그 말을 정말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꾹 참고 있었어요. 대신, 언정이인데 계속 카톡을 보냈다고. 그럼 우리 형제들이 교회 생활이 뭔가 하면, 용서하고 자시고, 이 말은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알고 보면. 우리가 용서하고 자시고 할 자격이 없다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그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자주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로화한 거, 화목하지 못한 거 있거든. 화목해라. 먼저 화목하고 와서 재물 드리지. 재물이 뭡니까? 우리 찬양이잖아. 우리 인생의 찬양이 하나님께 산 재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입술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찬양은 뭐냐면, 우리 존재가 찬양이잖아. 영광의 찬송이란 말, 우리 존재의 찬양이기 때문에, 존재의 찬양이 어그러지면, 아무리 입술로 찬양해도 그건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불화한 이 문제만 참 오늘 마지막에 제가 한 구절만 그냥 읽고 마치려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끝나면 용서도 사라지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너무 다행이에요. 두 시간이면 끝날 건데, 2분 남았다. 아, 너무 심장이 쫄깃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